언니도 지금 41살에 이거 하고 있고 47살에 먹방하고 있잖아. 지금 50살에 인플루언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다른 거 하면 되지. 세상에 할게 얼마나 많은데. 뭘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떤 말이 싶으세요? 허공에 발차서 요강이 똥 싸고 앉아있는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 일은 왜 잘 안 되지? 난 너무 바빠. 일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청년, 주부들, 가장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본인이 최선을 얼마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할 때 네가 두 손 두 발 다 담가봤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나? 그러면 견뎌봤나? 버텨봤나? 그거를 생색내려 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 네가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든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는 것도 느끼면 바로 틀면 되지.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언니도 지금 41살에 이거 하고 있고 47살에 먹방하고 있잖아. 지금 50살에 인플루언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다른 거 하면 되지. 세상에 할게 얼마나 많은데. 대표님의 3333 법칙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19살에 직장 생활을 들어갈 때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3일만 버티면은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친해질 수 있겠다. 3주를 내가 버티면은 내가 업무 파악은 되겠다. 3개월을 버티면은 내가 이 회사를 3년 다닐 수 있는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3년 다니면 바로 가차없이 그만두자. 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딴 데 가자. 저는 이렇게 딱 19살에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사람이 만날 때도 일을 정할 때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네. 어떤 결정을 하시던 간에 직장을 옮기던 회사를 차리던 운동을 하던 피트니스 센터를 차리던 유튜브를 하기 전 대표님도 사람이지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렵죠. 무섭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십니까? 나를 깊숙하게까지 아는 것도 저잖아요. 네. 제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걸 끄집어내보면은 저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아 귀찮고 게으르니까. 네. 그것만 네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알면서 너무 잘 알기에 네가 안 하는 거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해도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이걸 하려면 이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래 이런 과정이 있어 이걸 내가 인내해야 되고 그게 싫으니까 본인의 게으름을 너무 잘 알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그걸 하면 되는 거네였네요. 네. 이상한 거에서 또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이것만 딱 견디면 나한테 뭘 주려고 저러지? 한번 견뎌보자. 뭘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한다면 어떤 말이 싶으세요? 허공에 발차서 요강이 똥 싸고 앉아있는데. 헬스나 운동은 뭔가 타이틀을 받았을 때 만들어진 몸을 봤을 때 굉장히 기쁘고 성취감이 그 뿌듯하지만 그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워. 근데 유튜브는 그걸 찍을 순간도 행복하신가 봐요. 그 당시에는요.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데 편집하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할 줄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을 또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운동을 안 했었으면 이 편집 또한 못했을 거야. 나한테 이 과정을 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삶에. 분명히 나를 배워라 갈까 하면서 나는 배웠어요. 종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한테 이거를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는 있을 거야. 왜 이 과정을 나한테 해라고 한 이유는 있을 거야. 저는 포기는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계속 다 모든 걸 다 연관돼서 다 끌고는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건 있어요. 내 자신을 다시 더 집중하게 보게 됐어요. 아, 그렇지. 편집을 하게 되니까 나의 얼굴 표정,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했던 말 또 하는 스타일 이런 거 몰랐던 거예요. 말투 이런 것까지도 내가 4년 동안 편집을 하면서 많이 고쳐졌어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외쳐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 줬을 때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맞아요. 바쁜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었어요. 아이가 나한테 말할 때 모든 정지 무조건 눈 마주치고 걔가 얘기 다 끝날 때까지 눈 마주치고 최선 다해서 얘기해주고 절대 저는 그거 하나만 지켜요. 왜냐하면 볼 시간이 별로 없고 애가 나한테 언제까지 말 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말하면은 하던 거 편집하다가 수도밖에 힘들잖아요. 땀 내려놓고 땀 놓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애가 옆에서 조자. 그럼 나도 이제 엄마 편집 좀 해도 되겠나? 할 말 됐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슬그시 할 때라도 문을 딱 잠그고 무조건 눈 마주치고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애도 자기 말하는 걸 존중을 받는 거고 그게 어쩔 땐 정말 힘들어요. 잘 안 됐었는데 근데 그걸 애들 어릴 때부터 내가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애가 말할 때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자. 내 입에서 첫마디는 엄마 얘가 이랬는데 아 진짜 못됐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 아이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가 왜 그랬대? 못됐네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기.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잖아. 지 편을 들어달라는 의도니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고 무조건적으로 시험을 엄마 내 못 쳤는데 밀려져서 아이고 니 없어 짜증났겠네. 아이고 어쩌겠노 니도 그래갖고 막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저는 항상 그냥 그 두 가지만 지켰던 것 같아요. 송미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체력이 부족해서 졸려서 배고픈데 먹어야지 이런 핑계들이 사라졌어요. 저 대표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래서 단기간에 피트니스 세계 1위를 한 비결이 있으세요? 게다가 늦은 나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두 배, 세 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두 배, 세 배로는 안 되겠더라고. 다섯 배, 열 배는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루에 보통 한 6, 7시간씩 했었고 저는 워킹 연습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워킹 연습 무조건 계속 했었고 조금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시간적인 부분에 더 노력하는 수밖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은 했어요. 몸은 정직하니까 먹방에서 드셔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그 다음날 운동을 하셔서 먹방 찍는 날에는 한 끼만 먹어요. 그 한 끼만 먹고 먹방 찍기 전에 운동을 하고 그 한 끼만 먹고 먹방 찍고 난 다음에 유산소를 탔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공복으로 유산소를 탔어요. 아침에? 네. 그 생활을 계속 반복했었죠. 전날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더 운동하면 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의지박약인 분들은 힘들죠. 왜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가능했던 게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또 간단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언제 먹을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항상 시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오늘 먹으면 내일만 안 먹으면 돼. 또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있어. 나는 그 기대에 너무 이게 행복했던 거예요. 가장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사람마다 사실 이렇게 다 다를 테지만 가장 실천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면 뭘 추천하고 싶어요? 나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라. 본인에게 본인 일상생활에 맞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뭐 삼교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밤에 올빼미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본인 생활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되 제일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그냥 먹고 싶은 일반식 그냥 먹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끼를 먹어도 되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그 한 끼는 식단으로만 가져라. 그런 생각 들어요. 대표님은 한우물을 파는 게 좋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은 흐름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안 했으면은 내가 무대 올라가는 게 두려웠었을 거예요. 이 글을 안 했었으면은 지금 내가 강연자의 꿈도 무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쵸. 이 글을 못 했을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또 이 글을 다 안 했었으면은 제가 지금 먹방도 못 했을 거고 플러스도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연결고리라고 봐요. 이 글을 하기 때문에 얘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되도록 많은 분들한테 이것을 나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대표님 첫 번째 토크 콘서트 때 꼭 가보고 싶고 저도 그때 뭐 토크 콘서트로 축하드립니다 할 만한 위치가 되어서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고 저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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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받아갑니다.